원희룡 당선인이 제주도의 인사와 정책을 야당과 협의하겠다며 사실상 연정을 제안했습니다.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제주도민이 참여하는 항공사 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2년 뒤면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귀포 예술의 전당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개관을 서두르다 보니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9 신고가 가능해져 정확한 위치 파악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원희룡 당선인이 제주도의 인사부터 정책까지 야당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며 사실상의 연정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신구범 전 지사를 인수위원장으로 영입한 데 반발해온 새정치연합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현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당선인이 여야 정당의 다른 정체성을 인정하는 전제 아래 지역발전과 도민이 극대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새정치연합과 당정협의를 수시로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책과 인사를 비롯한 체계적인 협력 정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당선자와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실무적인 협의 채널을 가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야당이 추천한 인사도 새도정 인사에 폭넓게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원칙적인 부분부터 야당과 협의를 하면서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합치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직책이든 어떤 분야든 어떤 기능이든 이것을 열어놓고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신구범 전 지사를 영입한 것에 대해 공작 정치라고 반발해온 새정치연합은 당 차원의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의 논리를 떠나서 도민과 도의 이익과 대통합의 정신으로 새로운 정치 모델을 창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이게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원 당선인은 대권 행보나 보여주기식 연정이라는 비판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고 있지만 야당의 수용 여부가 불확실해 새도정에서 협력 정치가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도는 민선 6기 제주도정 출범을 앞두고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오늘부터 23일까지 공모합니다. 행정시장 임명은 인사위원회가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두세 명의 후보를 정하면 원희룡 당선인이 최종 결정합니다. 한편 제주도는 행정시 권한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조례안에는 행정시장이 도지사에게 조례를 발의하거나 예산 편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습니다. 새도정 준비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부동산 투자이민제에다 채권 투자이민 형식을 추가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5억 원 이상 부동산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방식에다 추가로 제주개발 채권을 5억 원 이상 매입해 모두 10억 원을 투자하도록 바꿀 계획입니다. 현행 제도가 개선되면 영주권 총량을 제주 인구의 1%인 6천 건으로 가정할 때 지역개발 채권을 통해 3조 원 규모의 토종 자본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문 교육감 당선인은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인정한 판결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다수 노조에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전교조 조합원 6만여 명 가운데 해고자 9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법의 노조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문 당선인은 앞으로도 현안 해결과 교육 발전을 위해 전교조가 계속해서 동반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항공사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인 수익성과 관련해 설립 2년 뒤면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공사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두 번째 공청회. 수익을 내면서 운영이 가능할까라는 궁금증에 대한 답변이 제시됐습니다.
협동조합 추진 모임 측은 제주 김포 왕복 항공료 8만 원을 받을 경우 만 2년 뒤면 좌석 점유율이 80%에 이르고 매출액 56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모든 직원을 정규직으로 뽑더라도 1년에 20억 원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조합원 탑승가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수익에서는 그 비조합원들의 탑승도 상당한 부분 일어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매출에서 대략 한 20% 정도 업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산업의 호황으로 비행기 임차 비용과 조종사 인건비가 치솟아 초기 투자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특히 국내선만으로는 수익성이 떨어져 국제선 취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제주 김포 노선은 사실상 수익성 있는 노선이 아닙니다. 메인 타겟은 중국 국제선이라든지 해외, 뭐 예를 들어 동남아라든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유럽이나 미주까지. 공청회에 참석한 원희룡 도지사 당선인은 사업 타당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면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성과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일 텐데요.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금 지혜를 모으고 예비 출자자를 모으고 전문가들의 힘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필요한 지원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주 하늘버스 협동조합 추진 모임은 보다 정확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계획이어서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세월호 참사 후 끊겼던 제주 인천 항로에 이르면 8월쯤 화물선 운항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최근 인천시 해양수산부와 대책회의를 열고 제주 인천 항로의 화물선 운영사를 다음 달까지 선정하고 8월에는 뱃길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선사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용 선석 배정과 부두 사용료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남 지역의 오랜 바람이었던 복합문화예술공간인 서귀포 예술의 전당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개관을 서두르면서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 예술의 전당이 사업 시작 7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서귀포 관악단의 웅장한 연주가 800석의 대극장을 가득 채웁니다. 무대 장치와 음향 등 시설 면에서는 국내 유명 공연장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개관을 맞아 다음 달 말까지 창작 뮤지컬과 무용, 클래식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도 펼쳐집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큰 대공연들이 있습니다. 직접 가서 못 보기 때문에 제주도 올라오면 엄청난 인원들이 옮겨와야 되고 그래서 영상으로 대극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하지만 반쪽 개관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독립건물로 계획됐던 전시공간이 건축 과정에서 사라지면서 지역 예술단체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지시로 개관이 급작스럽게 앞당겨지면서 상설공연 계획도 없고 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같이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이제 관에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만 흘러간다면은 지역 주민들한테도 호응을 받지 못할 거고요. 시민들에게 공연과 전시회 정보를 알려주는 홈페이지조차 갖추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 서귀포 예술의 전당. 앞으로 어떤 내용을 채워갈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119 신고, 지금까지는 음성 전화로만 하다 보니 위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기술이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중산간에서 고사리를 꺾던 60대 여성이 길을 잃었습니다. 119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기가 어려워 구조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딥니까? 처음에 새 공사를 하더라고요. 올라오는 길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안전본부는 스마트폰용 119 신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화재나 구조 신고를 보내면 자동으로 자신의 위치 정보가 전송됩니다. 119 상황실에서는 인공위성을 통해 확인된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가 지도 위에 표시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유선이나 무선 전화로 신고할 경우 통신사 기지국을 중심으로 시내는 반경 1km, 시외는 5km 이내에 넓은 범위가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도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119 신고 여부로 바로 신고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그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말을 할 수 없는 장애인도 언제 어디서든 혼자서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119를 누른 뒤 영상통화를 선택하면 상황실과 연결돼 영상을 통해서 사고 현장을 보여줄 수도 있고 응급처치 방법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119 신고와 출동이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국회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2부, 3청, 29개 공공기관을 관할하는 위원회로 소관 법률안과 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국정감사와 정책 질의 등을 통한 정부 정책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도내 모 중학교에서 집단 폭행이 발생해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모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 4명이 2학년 학생 10여 명을 불러내 학교에서 담배를 피웠다며 학교 옆 주차장 등에서 폭행을 했고 이 가운데 한 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제주 서부소방서는 어제 한림읍 사찰에서 난 화재가 전기적 요인 때문인 것으로 보고 전기 배선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습니다. 또 50년 된 목조 건물이어서 천장에서 자주 비가 샜다는 관리자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